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쑥다육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또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박스는 요만한 거. 자, 제가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밴드에서 공급받은 아가들이에요. 큰 거는 아니고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걸로만 시켰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언박싱은 언제나 즐거운 거니까요. 와, 이렇게 시계가 오면 좋겠죠? 시계를 많이 넣어주셨네요. 와, 스위스 명품 시계라는데요.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시계를 이렇게 많이 주셔서. 요거는 뭘까요? 이름은 없지만 속에 있을 거예요. 쑥다육. 쑥다육. 조금만 올려야 되겠어요. 아이고. 조금 올리고서 봅시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영상을, 다육여사님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랑금이었네요. 제가 요거 하나를 드렸어요.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집게 큰 거는 하나는 큰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아직도 작고, 그래서 또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방울 공랑금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작은 거. 이 박스 가져가지고 한세시 애기가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애기가 하나 있어요. 또 여기도 하나 있나? 돌이 들어갔어. 돌이 들어갔어요. 흙이 막 쏟아져 가지고 입장 사이에 떨어지지 않으면 고기가 썩을 수가 있어서 여기도 돌이 큰게 하나 들었어요. 됐지? 여기도 하나 있네. 예쁘쥬? 이렇게 방울복랑금 하나 하고 세 가지밖에 안 시켰어요. 요건 짧은잎 적성인데 제가 군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깜빡했어요. 위에서 물을 주면 안 된다는 거를 알면서 수도꼭지 틀어갖고, 에이, 뭐, 그냥 주지, 뭐. 아니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조그만 거 지난달까지 있었을걸요? 그러다가, 예, 뜯어놨는데 이꼬지도 안 되고 막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이꼬지도 안 되고. 그래서 버렸어요. 요 입장 하나, 얼굴 하나짜리.
한번 또 키워보는 거지요. 걔는 군생이었는데 얘는 작지만 하나 키워보는 거예요. 분갈이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다 해야 될것 같아요.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이적순 하고 이건 바손이에요. 바손 아니 슐란 참 바손이 아니고 슐란 글씨도 못 읽어 고시 글씨도 못 읽어 짧으니까 끈이 짧아가지고 끈이 짧아가지고 아, 이거 뿌리 없는 거구나. 근데 꽃대는 있니? 뿌리 없는 슐란. 아, 아가다, 아가. 아, 아가. 이렇게. 슐란. 여기다가 반지에서 반지, 아니, 시계. 로만손 시계. 로만손 시계입니다. 슐란시계입니다. 슐란시계 꽃도 피고 이거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계 맞추면서?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밴드에서 공고받은 이렇게 세개 가까이다 놔야지. 이게 지금 똑바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고정돼 있거든요. 고정된.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토 위에다가 올려놓은 슐란 시계입니다. 여기 돌리는 요 꽃대 있죠? 그거 돌리면 됩니다. 자, 슐란 짧은 입적성 방울복랑금 요렇게 세 개입니다. 여러분, 언박싱이 끝났어요. 이제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사랑합니다.